뱀픽부터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맵은 국경이군요. 그렇습니다. 국경에서 이제 계속 클래식한 맵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이런 진검승부에서는 일단 뭐 멘티스가 전통적으로 강하긴 합니다. 멘티스가 물론 못하는, 멘티스가 약한 프로맵은 없지만 뉴라이프가 자신들의 좀 잘 안 쓰는 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케이스가 많긴 했거든요. 아, 블랙비어드가 밴이 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블랙비어드 빼주고 스윗블랙의 공격력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인지 아주 무서울 수 있었던 샷발을 보여줬던 블랙비어드 스윗블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윗블랙 선수의 활약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일단 국경에서 블랙비어드란 정말 무서운 존재긴 한데 하지만 이러면은 멘티스를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서 글라즈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거리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블랙비어드뿐만이 아니죠. 뭐 방패만 뺐을 뿐이지 연막탄 던져서 이득을 보잖아요. 네. 그리고 역시 미라를 빼주는데 마지막은 클래시입니다. 자, 여기서 에코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은 압박적으로 다가오겠지만 뉴라이프 에코 정도는 이제 극복을 하면서 넘어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맵 하나 내줬으면은 이제는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보고 배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또 에코가 나오는데 이건 서로 그렇게 이야기 의미를 하고 있지 않아도 뉴라이프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코 넘어보자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뉴라이프가 극복해야 될 것은 많고 일단은 맵 하나를 내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나가야지만이 두 번째 맵 승리로 가져가고 마지막 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몽타뉴 첫 번째로 꺼내줍니다. 몽타뉴의 좀 전방에서 튼튼함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 세트입니다. 뉴라이프와 멘티스 FPS. 멘티스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온 가운데 1대 0 스코어에서 뉴라이프는 여기서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여기서 반전을 꾀하지 못한다면은 뉴라이프 이 초대 쿼털리 우승의 영광을 상대방에 넘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멘티스가 이걸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 챌린저까지 가게 되는 시드를 얻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멘티스는 또 이 코리아컵 먼슬리 초대 우승자, 7월 먼슬리 우승팀이라는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쿼털리까지 초대를 우리가 먹어버리자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는 초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항상 우리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시작 누가 얻었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멘티스도 가져가고 싶습니다. 예이거, 자 이번에도 클래식하게 에이리스와 함께 경호원실을 봐주고 있고요. 자, 뉴라이프가 몽타니를 활용해서 얼마나 빠르게 이제 경호원실을 압박해줄 수 있을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시야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시야 되게 깔끔하게 보이죠? 그래서 엠비텔러 선수는 이제 여기서 자신, 이거는 이제 엠비텔러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스팟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엠비텔러 선수의 이런 중장거리 에임 능력과 합쳐졌을 때 저 복도가 죽음의 복도가 될 수 있는데 와 정말 이 틈을 아주 멀게 노려주고 있는 리전이에요. 엠비텔러 순간적으로 고도까지 밟아버리면은 저 반응도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만 계단으로 내려가는 캣상 선수 심리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밟았다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아 카메라가 오히려 뒤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치르게 주시자 허를 찌르는 위치에서 설치해줬고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설치했거든요. 자, 악에는 또한 외부에 나와 있는데 예이거 엠비틀러도 나와서 교전 노려봤습니다만 체력 데미지 주고 체력은 오히려 조피아 쪽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왔다가 슥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엠비존 아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주면서 시간을 낭비시켜주면서 어느새 1분 40초가 흘렀습니다. 많이 그렇고 다시 한번 나오면서 어그로를 끌고 있고 그러니까 스마일보이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예거 있습니다. 온 입장의 킬신고도 들어오고 있고 나와서 다시 한번 연타서 때리려 아 하지만 마피 선수 교환해주자마자 헤디 선수가 엘킵 선수 잡아주면서 뉴라이프 방금 푸시 각도는 좋았습니다만 교전에 멘티스가 앞서 나갔습니다. 멘티스가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적에게 교란된 정보를 알려주면서 그만큼 많이 깎아냈습니다.
멘티스의 이런 1겹, 2겹으로 이어지는 단단한 방어 라인 뉴라이프 이번에도 당하면서 시야까지 내주게 되고요. 와피 선수 갈 때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정말 지난 40초 안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고 혼자서 3명을 잡아낼 수 있을지, 그게 아니라면은 첫 번째 라운드 동안 다시 한번 멘티스에게 내주게 됩니다. 폭풍처럼 몰려왔던 피해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1대2, 1대3이라는 인원 스코어는 시간만 넉넉하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1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건 좀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5초대의 시간 얼마 보고 있죠. 보고 있죠. 이거는 그냥 빼꼼했다가 이렇게 와삐 선수를 또 커트를 해줬습니다. 역시 시간이 없을 때 수비 쪽에서는 그냥 빼꼼 보여줬다가 사실 살짝 들어가면서 그냥 호기심만 증폭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멘티스가 개개인의 실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뉴라이프가 이전에는 초반 전개 좋고 그 초반 전개에 따라서 들어오는 피지컬도 매우 좋았는데, 자 멘티스 그런 피지컬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라이프가 그래서 계속 어려워하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살짝 바꾸면서 이게 좋다, 먹힌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서인지 도깨비는 꾸준히 선택이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뉴라이프는 아직까지도 좀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죠. 벅, 조피아, 히바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원들도 나오고 있고, IQ가 등장했어요. 자, 결국에는 IQ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왜 이렇게 아끼는지 궁금할 정도로 뉴라이프는 IQ를 되게 잘 쓰는 팀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이미 지나간 맵이지만 영사관에서 진작에 IQ를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기서 나와서 이 요괴 드론에 대한 카운터를 어떻게 해줄지, 다 노바 선수가 잡지 않고 엘크미스 선수가 잡았다는 게 이전에 비해서 약간 달라진 점이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니짱 선수가 에코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카운터를 확실하게 칠 수 있다면 뉴라이프도 이번 라운드만큼 승산이 확실하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뉴라이프 일단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요원들 간의 상성에 있어서 상대방의 유틸 수단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 만한 뭐 카운터들을 들고 나왔고요. 그 카운터들을 이제 어떻게 써주느냐, 수행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세팅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피아 배속을 해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바 선수 조피아로 진입 속도 빠르고요. 데인지를 설치해주고 시야를 계속 파악해주고 있는 가운데, 뭐 이번에는 에코가 발길 대신 나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아까 첫 번째 라운드에서 보여줬던 치고 빠지는 느낌들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빠르게 봤죠. 물론 캐슬이 정체는 약간 탈로가 났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드론을 통해서 분수대 뒤에 아무도 없다라는 걸 봤다라는 거죠. 캐슬 압박 들어오고, 하지만 캐슬에게 진탕탄 넣자마자 요괴 드론이 한 대 쏴주고 뒤로 빠집니다. 서로 교환이 할 수가 있는데 캐슬! 캐슬이 먼저 좀 당했죠. 그래서 2층을 포기해주고요. 자, 엠비테로 선수도 위쪽에서 상대방의 유틸을 많이 뽑아내긴 했지만 상대 위험한 위치에서 오히려 역으로! 자,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라는 말을 정말로 잘 실천해주고 있는 엠비테로 선수 탈출까지 성공합니다. 빠르게 1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계단으로 뒤를 노려주는 그런 플레이까지 고독 밟았습니다. 노바 드론 제거하고 빠져줍니다. 입체적 기동 잘해주면서 멘티스 한 명의 손실도 없이 IQ 잡아내고 맞아 나갑니다. 이게 바로 3D 게임이죠. 그렇습니다. 계단 정말 아주 신속하고 입체적으로 정말 공간 지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냥 상상하는 대로 맵을 이용하고 있어요. 저렇게 말이죠. 주차 되게 잘하겠는데요? 쉽지 않은데 말이죠. 틈 버기 노려주는데 일단 엠비 테일러 아까도 들어왔다 나갔다가 지금도 살짝 나와서, 자 이거 정말 위아래 왼쪽 오른쪽 이건 드디어 하지만 통
억제를 해줬습니다만 아직까지 유언이 많이 남아있고 시간은 30초밖에 안 남아있고 에코는 건재하고 IQ는 사라지고 요괴 드론은 날아다니고 정말 산 하나 넘었지만 첩첩산중이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내일료가 비율을 또 한 번 깨뜨렸습니다. 자 남아있는 두 명의 요원 남은 10초간의 아빠 캐디 샷건과 에코 드론 웬티스 강력합니다. 계속 이어가는 승리. 지금 결국 뉴라이프의 가장 큰 문제는 디테일 싸움에서부터 정보 싸움에서부터 한 번 더 제대로 된 교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밑 준비 단계에서부터 출혈이 이어지고 있고 상대방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한 계단만 더 넘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국경에서의 서로의 픽이 정해져가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 에코는 유지되는데 IQ는 빠집니다. 자 결국에는 뭐 여섯 번째 선택으로 다시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 조합으로 다시 뉴라이프가 뭐 조금 더 자신들이 균형 잡게 쓰는 조합이긴 한데 애쉬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쉬가 몽타뉴로 자 물론 지금 방어 지점 상대 특이한 지점이긴 한데 어 카베이라 과연 특급 암살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아직 한 번도 요원들에게서 진술을 토해내게 만들진 못했거든요. 아까 그러다가 오히려 야외 객사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신문 실패 1이죠. 신문 그렇죠. 시도도 아니고 신문 실패 신문 1. 신문 실패. 그냥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는 당해버렸는데 여기에서는 좀 달라야 될 겁니다. 멘티스 FPS는 카베이라를 완전 숨긴 맛으로 상상도 못했다고 이야기할 것 같죠? 일단 그 사이에서 중요한 거는 이 창구와 화장실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좀 전략적인 이제 뭐 나쁜 말로 막기 힘든 지역 중 하나라는 점 어떤 연구를 해왔을지 기대가 되고 멘티스가 이번 쿼터리를 대비해서 좀 뭐 정말 개개인의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팀 단위의 동선이라든지 픽이라든지 방어 지원까지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국제대회를 경험했다는 가치 자체가 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동기부여가 많이 됐는지 눈에 띄는 기량의 진화가 있고 팀은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맵도 1대0 앞서고 있고 라운드 스코어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가운데 스마일보이 선수 바로 한번 발에서 포격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드론으로 그 들어가는 각을 안정적으로 체크하고 싶죠. 일단 창고 쪽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슬플렉 선수가 화장실을 끼고 요격해주고 있고 2층에서부터의 압박을 넣기 위해서 뭐 일단 창고 자체는 비워둔 거죠. 열어둔 건지 아니면 그걸 이제 틀어 막을 생각인 건지 위에서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예이거 기록 보관소까지 막아주고 있고 몽타뉴 확인했죠. 캣상 선수가 남측 발코니 쪽에서 각도를 보고 싶지만 불리 모습 드러내지 않고 있는 멘티스의 요원들 서로 실각 하나하나를 노리면서 교환을 했고 이건 그냥 실탄 교환일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카베이라가 아주 작은 틈을 노려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동선을 미리 예측해서 1층에서부터 2층을 봐주고 있습니다. 이거 샷건이 매우 강력한 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조심해야죠. 시간을 많이 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서로 교환되고 있지는 않은 단계에서 1분대의 시간 이거 살짝 심상치 않은 카베이라가 느끼고 있는데 하지만 뉴라이프 밖으로 나가 오! 아 이렇게 되면 뉴라이프 입장에서는 꿀잼 픽이죠. 자 일단은 카베이라가 있었습니다만 없었고요. 네. 그리고 노바 선수의 치마 돌파 몽타뉴로 시작 확인하고 확인 사살까지 비율을 완벽하게 깨뜨렸죠. 순식간에 멘티스 방어 지점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뉴라이프가 이번에는 몽타뉴를 앞세워서 시야를 확보하고 유틸리티의 정말 적절한 활용까지 보여주면서 설치까지 들어갑니다. 아 몽타뉴가 보고 있고 이거 뚫는 과정이 너무나 쉽지 않죠. 에큐위 선수가 아니 아무리 몽타뉴라지만 이렇게 등을 돌리면은 쓰나 라면서 내게 키를 달라고 마무리 이렇게 해줍니다. 쏘았죠.
너무나 막아야 될 각이 많았기 때문에 멘티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3라운드입니다. 자, 일단은 이 화장실 창고라는 좀 특이하다고도 할 수 있는 방어 지점을 한번 시도해봤던 멘티스. 뭐 결과 자체는 약간 애매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이런 상대방의 사각을 계속 써노리는 로머들, 그리고 그 로머들의 성공에서부터 이어지는 수적인 우세를 제대로 활용해주는 교전 능력. 그리고 방금은 너무 희비가 교차할 수 있는 픽들. 여섯 번째로 발키리는 넣었는데 IQ가 나왔다가 에코가 나왔는데 몽타뉴가. 사실 IQ가 발키리는 에코든 둘 다 좋은데 말이죠. 그렇죠. 잡아줄 수 있겠지만 몽타뉴를 활용해서 상당히 재미를 봤던 만큼 한 번 더 이 몽타뉴를 시도해주겠다. 사실 이게 IQ 선수가 되게 다양하게 써주면서 아까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IQ보다는 그 IQ로 말하는 상대방의 유틸리티 제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확고하게 가져다주는 몽타뉴를 하자. 또 이제 시야 싸움, 유틸 싸움에서 유틸 싸움은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시야까지 져버리면은 유틸 싸움도 가지 못하게 된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서로 읽다 보니 역시나 여섯 번째 픽이 너무나 재미있는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죠. 이동식 방패까지 에코가 설치해 주면서 2층 통로를 이제 길게 막아주고 있고요. 헤디 선수도 이거 나가서 악에는 설치할 준비하고 있죠. 맞아 나가서 이제 아군 한 명이 철조망 설치해주고 아군 설치해주고 들어갑니다. 빠르게 들어갔죠. 이렇게 시야적인 이득을 보면서 밖에서부터 커버를 하겠다는 느낌이죠. 적에게 포착됐다는 메시지, 그거를 포착한 뉴라이프조차도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 확신보다는 아직까지 의심 단계일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몽타뉴 이번에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패병에 앞장서서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발령을 놨고요. 이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되게 큰 방패를 준비해 오셨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싸울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시야를 계속 확인해 주면서 리젠의 위치에 발각되고 있습니다. 악에는 EMP까지 한번 던져주면서 고속질에 제거해주고 있고 리저 일단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한 제압 사격은 해주고 있지만 결국 MB 테일러 선수 이탈을 선택하고요. MB 테일러의 리저는 계속 약간 각이 너무 높게 잡혔던 것 같은데요. 두 번은 안 당하죠. 네 이런 플레이를 아까 사실상 세 번 정도의 느낌이긴 한데 MB 테일러가 계속 이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네일료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에큐비 선수가 여기서 잡혀오는 거 되게 아쉽고 헤디 선수가 스마일 보석까지 잡아주면서 멘티스 결국에는 로머가 잡혀도 그 로머가 킬을 냈든 안 냈든 거점 방어들 또한 어마어마한 훌륭하죠. 화력을 투사해줄 수 있는 게 멘티스의 자랑이거든요. 로머가 나가서 킬을 못 내고 죽는다 해도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계속 잊게 만들어주는 지킴이들의 콤보가 있다는 거죠. 아 그냥 잡히는 요원들의 유틸성이 정말 아깝네요. 리전 잡히고 이제는 에코까지 잡혔습니다. 물론 여전히 요괴 들어오는 시야는 남아있습니다만 남은 시간 1분 예이거 뛰어내려가고 계단으로 다시 올라오나요? 지금 또 아까 들어오는 그 구멍으로 설마 고민은 많아요 닐러 선수. 아까 너무나 크게 당해버렸기 때문이죠. 일단 전환은 받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상황을 노림직도 한데 봤죠? 교전 마이스트로 컷! 자 남은 시간 25초 시간을 듬뿍 빼긴 했습니다만 요원들의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점을 지키는 선택을 할지 분산을 할지 스윗 블랙이 안타! 노바를 커트! 자 스모크 혼자서 잘 막아주나? 와삐 선수! 뚫었죠 이렇게 되면 스윗 블랙 잡는 거 설치! 와삐가 설치! 그러면 도깨비! 여기서 양각 좋습니다. 분위기를 많이 환기하고 있습니다. 멘티스가 수적인 열쇠를 계속 처하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오히려 역으로 두 명 더 잡아주고 순간적인 이득을 본 것도 맞습니다만 멘티스가 계속해서 손실하던 요원들이 장기적으로 그 유치성을 자랑해줘야 되는 요원들이라는 점, 리전이 잡히고 에코가 잡혔다라는 게 뉴라이프의 빠른 돌파 이후 설치를 막아내지 못하는 근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 이번 라운드가 아주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IQ가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카운터 칠 만한 게 꼬였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에 또 에코가 있다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나서는 IQ를 확신적으로 꺼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냥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원래 레인보우 6라는 그 IP 자체가 그렇죠.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설에 기반했습니다. 네, 가상 전쟁 소설 써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 네. 자 여기서 트위치 대처로 대처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대처로 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뉴라이프도 그만큼 지금 조금 더 머리가 풀릴 수 있게. 동점을 만든 이 상황 자체가 아주 유연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이제 자잘한 실수는 남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엘큐비 선수의 이제 물론 이제 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였지만 들어가면서 잡히는 거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선택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풀리고 있습니다. 뉴라이프도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자신들의 페이스를 온전하게 처음부터 보여준 팀은 멘티스뿐이지만 이제 뉴라이프가 따라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라오는 가속도를 빨리 끊어줘야 됩니다. 분명 4강에서도 그런 가속도 면에서는 뉴라이프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공수교대를 앞두고 있는 이 5라운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더 좋은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구력이 약간 좀 아쉬웠던 그런 게 뭔가 카메라가 잘 달라붙네요. 아, 자성이 좋네요. 네, 저거 남은 데도 달라붙었어요. 분명히 양면 테이프까지 붙어 있을 겁니다. 아, 역시 미래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과학이 집결돼 있는 도깨비도 진입해 주면서 뉴라이프 이제 시작하자마자 과감하게 놀래프터 쓰면서 주변의 정보를 수집해 봅니다. 들어왔죠. 카메라만 바뀌어주고 빠집니다. 캣상 선수 여기서 위치 고수해 주면서 혹시라도 이제 외부에 노래 주는 로머들의 견제를 해주고 그렇게 휴게실 쪽을 제압하는 동안 여기 아슬아슬한데요. 각 잘못 보면은 방패가 막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바로 이 위치에서 엘큐비 선수가 예이거한테 똑같이 죽었었는데 그 실수가 반복될 것인가? MB 테러 선수는 지금 매우 안전한 지역에서 이제는 멀리서 각을 보고 있거든요. 오, 살짝이었는데 또 봤어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막아주고 있는 느낌이죠. EMP 들어가주고 있고 릴로 선수가 경호원실에서 리전과 시간을 얼마나 끌어주느냐. 오, MB 테러 동쾌한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맞게 되는데 예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자는 콜이었던 것 같은데 동시다발적이지 못했죠. 약간의 딜레이가 서로 있었고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동시가 아니었죠. 몽타뉴가 잡히면서부터 약간 어그러졌는데 몽타뉴 때처를 내주고 리전을 잡았습니다. 예 이거 살아있고 자 스모크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자 캣상 선수 드론께서 돌려주면서 측면에서의 돌파 일단 자신의 위치는 카메라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쪽 계단 쪽에서 한 명이 온다라는 거 박어팀도 알고 있고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멘티스가 위치 선정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또 탄이 날아오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었던 오시엥 오니짱. 하지만 노바가 커버 그리고 또 연이은 네이리오이 커버 이렇게 체력이 적은 선수가 계속 살아남으면서 커버의 연속 그리고 봤죠 어쩌네 이상 상황 이거 추가적인 지원은 올 수 없는지 고독 빼고 있는데요. 자 마피 선수가 마무리. 자 그럼 두 명이 한 지역에 뭉쳐있는데 남아있는 시간 10초이기 때문에 가스탄 다 쓰긴 했습니다만 결상전 가능하죠? 화력 보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스모크 체력은 없고 발키리가 부상을 1초! 아 마지막 1초가 시간 설치 들어가고 있어. 설치했어요. 이건 아직 모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스윗블랙이 안간힘을 쓰면서 기어가야죠. 안전한 장소로. 이거 근데 발키리 어딘지 알아요? 발키리 이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티베깅 액션.
삼각탄 던져주고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가져보고 싶은 느낌이죠. 자, 다각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와삐 선수가 앞에 붙었습니다. 와삐가 더 붙어서 아 이렇게 되면 오닛장이 잘 살렸죠. 와삐 선수가 앞으로 나온 선택 자체는 매우 좋았는데 아군 살리고 1층으로 내려와서 돌아가면서 측면 잡아준 선택이 매우 좋았습니다. 발키리 저기서 조금 더 뒤쪽에 맞변선을 대기하고 있었으면 아예 기록 보관소 쪽으로 멀게 돌았을 거거든요. 아, 이 자신의 체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꼭 살려서 비율을 앞선 상태로 교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가지고 있었고 발키리도 사실 그 타이밍에 직접 교전을 할 수도 있었는데 팀원을 살리러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뉴라이프 마지막 클러치가 사실 살리러 가는 그 타이밍을 캐치하지 못했던 아쉬움. 하지만 끝까지 좋은 선택 보여주면서 그렇죠. 멘티스의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동선을 조금씩 예측하고 있어요. 그 혼돈에서의 패턴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진짜 방금 전에는 거의 이지선다급의 강요되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전우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작전을 성공시키는데 집중할 것인가였는데 결국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우가 필요하다는 조금 더 크게 보는 선택지로 우회하면서 우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멘티스. 자, 멘티스 그럼 3-2. 그래도 생각보다 앞서는 스코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뉴라이프의 부활을 막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2-0으로 끝이 내지 못한다면은 궤도에 오르고 있는 뉴라이프의 상승세가 세 번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위협을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분명히 점점 뜨거워지면서 예열되면 뉴라이프가 막을 수 없을 정도까지 성장한다는 건 아까 4강 경기에서 저희가 충분히 봤죠. 그렇습니다. 멘티스 빠르게 단가를 끝을 내는 것이 정말 자신들 프로리그의 악몽을 거듭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경기 패승승인데 첫 번째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눌러놓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7-6, 7-6 연장전 끝에 뉴라이프에게 패배하는 그런 저력에 한번 물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빠르게 끝내야 됩니다. 그만큼 또 템포적으로 더 빠르게 앞서가고 싶은 욕심도 있는 멘티스일 거고요. 뉴라이프는 좀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통해서 예전의 그런 추억을 살리고 싶을 겁니다. 자, 여기서 멘티스의 첫 번째 공격 헤디 선수가 좀 테크니컬한 그런 위치를 잡아주면서 그런 요원을 잡아주면서 자, 카피탕의 활용을 노려봅니다. 노바 스모크. 오, 스마일보이 선수가 오. 발키리를 활용한 1킬. 이게 위험한 거죠. 결국에는 국경에서 발키리의 시야의 우선도 그래도 엠비테일러 선수? 아, 엠비테일러는 매번 사건을 터뜨려주는데요. 어! 아! 2킬째! 빼꼼! 아, 너무너무 아쉬운 상황이죠. 어떻게 저기를 또 봤을까 싶은. 서마이트 이제는 사무실까지 압박을. 오! 캐스상 선수! 이렇게 만회해주게 된다고 분위기는 또 달라지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경호원실이 클리어가 안 됐기 때문에 사무실을 진입한다고 해도 사무실을 저격할 수 있는 위치에 바로 예의가 대기라고 있거든요. 그런 대기 상황들의 반전을 보였습니다. 애쉬 드론으로 살짝 이 스모크의 위치를 파악했고요. 파악을 했을 때 연계되는 카피탕도 얘 오! 오! 체력 순식간에 와 체력이 1호? 저게 남은 거예요 지금. 저는 어 설마 쓰러지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슬아슬한 체력. 자, 노바 선수 가스탕 깔아놓고 대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 가스탄 썼습니다. 이제 가스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헤디 선수 리셋을 노릴 수도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리셋을 한번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부터 자, 공격 일변도로 시간을 안 빼야 되고요. 자, 노바 선수 앞쪽까지 들어오면 다리 뒤로 빠진 따라 들어갑니다. 나가요. 아 아슬아슬 아 설치 아 기다렸어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핑이 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연막으로 들어와서 설치까지 설치하는 거 간발의 차이였는데요. 아 이 연막 돌파를
중간에 스모크가 빠르게 캐치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쉽다. 스모크가 이 속도인 게 아쉽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멘티스의 순간적인 선택이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피탕도 계속 살아있습니다. 아 그리고 드론도 지금 자 이제 예이거 들어오는 위치는 알고 있죠. 대충 알고 있을 텐데 다양한 방면에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 각도 밖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정적이죠. 애쉬도 체력이 아슬아슬 아슬아슬 첫 정리! 하지만 이거는 둘째 정리! 아! 하지만 잡아내고서도 해체를 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의 돌파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3대1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끝까지 알 수 없었던 멋진 교전이 이어졌던 여섯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자, 4대2 멘티스 어떻게든 따라오고 지금 이제 슬슬 시동이 걸리고 있는 뉴라이프를 압박하면서 네. 앞서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필요가 있는 뉴라이프죠. 자, 그렇다면 이 2대4 뉴라이프에게 이 상황을 따라잡고 역전할 수 있는 저력이 남아있을지가 지금부터의 시험대고요. 한 번 더 2층 방어를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엔진이 뜨거워지기까지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강제로라도 계속 달궈야 하는 상황이죠. 자, 마에스트로를 에코로 바꿔주고 있는 엘크비 선수. 준비 단계 중요해집니다. 이거 따라잡히면 이제 매치이기 때문에 매치가 떴을 때 좀 팀원들이 여유를 보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멘티스 입장에서는 지금 딱 이 상태 뉴라이프가 2라운드까지 쫓아올 때 마무리를 짓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가 할 정도로 여기서부터 4대3을 허용하면은 뉴라이프의 방어를 한 번씩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엔딩으로 끝날지 이 맵이 어떻게 귀결될지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대처가 있기 때문에 저 동쪽 벽에 붙여놓은 고압선들이 조금 아쉬워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대처의 동선을 강제하고 뉴라이프가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면은 자 좋은 교환이 되긴 하겠습니다. 일단 발킬이 아까와 같은 자 초반 킬은 가져가지 못하고요. 안정적으로 갈 텐데 이 부분들을 멘티스가 위기들이 있었던 것을 계속 수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뉴라이프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깔끔하고 완벽한 승리를 바랄 것 같습니다. 자, 서마이트 드론 돌려주고 있고 와피 선수가 경원실에서 대기해주고 있습니다. EMP 아낌없이 던져주고 있고요. 이번에 빠른 투자를 통해서 진입을 할 각을 보고 있나요? 자, 대처 실각 계속 봐주고 있습니다만 반대쪽에서 밀어줘야지 저 실각으로 방어 요원이 걸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조금 더 각을 넓게 보면서 시야를 더 확보하려고 하나요? 사무실에서부터 보는 각도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처가 휴게실로 진출하는 것은 많이 힘들고 결국 경호실에 대한 압박이 이뤄져야 되는 거죠. 아, 나왔다가 오히려 크게 되었습니다. 서마이트가 창문에서부터 이제 모서리 돌아 나오는 예고 잡아주고 뉴라이프는 조금은 무리한 무빙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엠비테러 선수 진짜 이 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수비할 때는 먼저 나와줄 줄도 알고 이 타이밍에는 나와주는 걸 빠르게 커트할 줄도 아는 여러 면에서 커버가 가능한 선수군요. 자 드론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여기 노바 선수가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데인지를 제거하면서 들리는 사운드로 인해서 잠시 멘티스를 괴롭혀줬다라는 거 멘티스가 여기서부터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인원들이 체력 상태가 양호한 멘티스인데 시간이 이제 1분 이하로 남아있고 자 와피 선수가 1킬 하지만 바로 교환되고요. 양각 잘 잡았습니다. 실각 서로 실각을 보고 있는데 노바 선수가 1층으로 여기서 이게 동선을 꼬아주는 플레이. 그래서
체력은 적었습니다만 생존하면서 아직 가스탄을 안 썼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아줄 필요가 있고 이런 킬 보고는 스모크에게도 기분이 좋죠. 자 이거 약간 계단에서 소리 스쳐 지나가서 못 들었어요 소리. 아 근데 오히려 이거는 애쉬가 스모크의 소리를 들었으면 뛰어갔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를 노바 선수. 자 그래도 위에서 다른 쪽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시간 시간.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내려가는 선택을 위에서 대기하고 있어 숨어 있었던 상태에서 그냥 빠르게 잡아냅니다. 신속하게 잡아냈는데요. 이건 뉴라이프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타이밍이었고 결국 멘티스 FPS가 매치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5대 2 매치 포인트. 여기서 이 국경에서 끝을 내겠다라는 거죠. 뉴라이프가 조금씩 이제 가문잡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오히려 더욱더 빠르게 새로운 모습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공세를 날카롭게 펼치고 있는 멘티스. 여기서 뉴라이프가 다시 한번 적응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의 스코어 5대2가 만들어졌습니다. 감은 함께 잡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혀 들어왔고 뉴라이프가 이제 위기입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꺼내든 조커 카드는 비질. 이 비질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뉴라이프도 스마일보이 선수가 혼자서 앞에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요원을 허용했고요. 자 일단 뉴라이프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전략적인 변화라든지 새로운 카드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전 프로리그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살짝 사뭇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자 멘티스가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경직해 있는 뉴라이프의 패턴을 한 번 더 기억해내고 이전에 이미 봤던 패턴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분쇄낼 수 있을지가 마지막 라운드가 될지 아니면은 더욱더 이어질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매치 포인트를 위한 준비 세팅 시간은 5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프가 멘티스를 이번에 수비를 하느냐 못하느냐 정말 중요해지고 이런 경우의 수를 계속 넘어야만 뉴라이프가 생존할 수 있는데요. 멘티스는 정말 오늘 많은 실수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힘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계속 증명하고 있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멘티스가 확실히 그냥 대회 경험이 아니라 노바 선수 아슬아슬했죠. 정말 공격적이었죠. 자 그냥 대회 경험이 아니라 이런 오프라인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노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점 중 하나가 결국에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뭐 예열 시간도 필요 없이 온전한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준 것은 멘티스였거든요. 멘티스가 그렇기 때문에 4강 첫 번째 경기도 아주 빠르게 가져왔고 자 헤디 선수 압박해주고 있는데 뉴라이프 드론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습니다. 체력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이걸 빠르게 이탈해야 되나 영역을 포기해야 되는지 시간을 좀 더 끌 수 있는지 자 계산을 해보고 있죠. 그래서 아주 멀지 않은 거리에서 느꼈죠 스모크. 이거 오히려 샷건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다리고 있는데 야 예측했죠. 드디어 카피탈 터뜨렸습니다. 일단 스마일보이 선수가 1킬 만들어주면서 떼쳐와 스모크를 교환했습니다만 자 수싸움에 있어서 뉴라이프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멘티스. 사실 이런 시야싸움, 유틸싸움에서 뉴라이프가 멘티스를 비슷하게 압도하면서 교전 단계에서 이득을 보는 게 프로리그에서 패턴이었거든요. 그 패턴을 근데 스마일보이 선수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역시 비질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어렵기 마련인데 그런 두려움을 계속 주기 위해서 비질은 아직 생존해 있고 4대3으로 1분 시간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피아까지 잡혔다는 게 유체성에 있어서 멘티스에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2층 영역을 워낙 잘 먹었고요. 스위플레 대인지레! 여기서의 대인지레가 그리고 예고! 헤디! 게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 멘티스 체력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디 선수 뒤돌아서면서 응사하는 침착한 반응. 뮤트 대충 위치는 알고 있겠지만
두 번째까지 피해주고 알고 있죠. 한 대 살짝 스쳤고 자 서로 스쳤습니다. 애쉬 아즈마 성공탄. 아 그리고 위치를 파악했죠. 이렇게 되면 폭탄 설치 해제 키트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에 있는지 뮤트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자 원격적 폭탄도 없고 오! 어떻게? 어? 이거? 이거 갑자기 아 알고 있죠. 느꼈습니다. 아~ 매티스 FPS 마지막 위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뮤티 샷은 꿰뚫는 샷이었는데 맨티스 FPS 위치를 알고 소리를 일부러 흘리면서 아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게 만들었고 뒤를 돌아본 순간 맨티스 FPS가 정리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드디어 쿼터리컵 세 번째 시즌 우승은 맨티스 FPS입니다.